여야가 657조 규모의 새해 예산안에 합의했습니다. 연구개발과 새만금 관련 예산은 정부안보다 늘었고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 등은 줄었습니다. 해마다 지적돼온 벼락치기 협상이 올해도 반복되면서 또 숙제로 남았습니다. 한소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정 시한에 넘겨 줄다리기를 해온 여야가 어렵사리 내년 예산안에 합의했습니다. 657조 규모인 정부 예산안의 전체 규모는 유지하되 항목별로 4조 2천억 원을 늘리거나 줄인 겁니다. 먼저 R&D 부문에서 차세대 원천기술 연구보강, 최신 고성능 연구장비 지원 등을 위해 6천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새만금 관련 예산도 3천억 원 늘리기로 했고,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린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지원 예산은 3천억 원 새로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과 청년 내일채움공제 등도 증액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감액한 예산은 공적개발 원조, 즉 ODA 사업비와 민주당이 삭감을 요구해온 특활비 등입니다. 국가 채무와 국채 발행 규모는 정부안보다 늘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단은 법정 처리 시한에 넘긴 데 대해 고개를 숙이면서도 협상 타결의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이 절박한 심정으로 양당 간에 서로 양보와 타협을 통해서 오늘 예산안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야당의 입장에서는 다소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당이 최선의 협상을 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야는 오늘 오전 10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결국 법정 시한을 19일 넘겨 통과되게 된 건데 예산안 지각 처리 오명은 3년 연속 이어지게 됐습니다. SBS 한소희입니다.